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추석을 맞아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운 한복을 차려 입어봤습니다. 추석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쁜 손주를 오랜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립니다. 아마 모든 할아버지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에 친지와 친구들과 함께 밝은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 휴일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가위의 넉넉함이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가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올해 교육 현장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아픔과 슬픔에 공감과 연대로 함께 해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가며 교육 현장을 지켜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요즘 학교를 어떻게 살아 숨쉬는 교육 공동체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민주적 학교로의 변화만큼이나 민주적 학교에서 공동체적 학교로의 탈바꿈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살아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도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공동체적 학교로 가는 모두가 손잡고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적 학교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보름달처럼 꽉 차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